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오늘은 컨트롤러입니다. 네. 바로 여기에 있어요. 네, 아주 귀엽죠. 지금 이 휴대폰이랑 비교를 해봐도 휴대폰 하나, 두 개 반 정도에 똑 떨어지는 그런 아주 컴팩트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요. 제가 여행용으로 쓰는 게 뭐 이 브랜드는 아닙니다만 저는 이제 M오디오를 쓰고 있는데 그것과 이제 거의 같은 사이즈의 건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알렉시스 저희가 저번에 이제 했었던 기어가 Q49 마크2였거든요. 49권에서 그거 할 때 제가 앞에 이거 Q미니 이거 너무 귀엽다고 이거 하고 싶다고 했었는데 바로 다음 걸로 나왔어요. 지금 보시면 이제 알렉시스 홈페이지에서 미디 컨트롤러를 보시면은 이게 좀 기능이 있는 여기에 이제 그 패드가 있는 터치 패드가 있는 V25 마크2, V49 마크2, V61 마크2, V 시리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없는 아주 깔끔하게 구성되어 있는 Q88 마크2, Q49 마크2, Q미니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독특한 형태의 다른 이런 보어텍스 와이어리스2도 있고요. 그리고 V미니와 V 이거는 이제 저기네요. V가 아니고 6네, 6, 6일, 6일건 네, 이렇게 여러가지 컨트롤러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하는 건 Q미니고요. 그리고 Q도 보니까 여기에 Q25, 뭐 Q49 이런 모델들도 따로 있네요. 자, Q미니는 지금 이제 건반이 몇 개냐 하면은 여기까지가 이제 24개가 돼요. 24개.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니까 32건이에요. 32건. 32건입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25건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아예. 진짜로 컴팩트하게 해가지고 두 옥타브 플러스 도 이렇게 하고 25로 끝내는 경우도 있고 이건 6, 7, 8, 9, 10, 11, 12에서 32건으로 조금 더 나왔습니다. 네. 여기까지 있으면 사실 피아노를 양손 연주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여기까지만 있어도 양손 연주 흉내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피아노 치시는 분들도 네. 간이 작업을 할 때 그래도 최소한의 흉내는 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25건보다는 사실 32건이 조금 더 작업하는 데 있어서 효율이 높다는 거는 네. 제가 경험상 말씀드리고요. 자, 진짜로 노브가 별로 없기 때문에 저희는 오늘 연주감과 간단한 사용법에 대해서만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한글 설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큐미니고요. 큐미니 컴팩트 32건 USB 미디 컨트롤러 마스터 키보드 이렇게 되어 있죠. 언제 어디서나 떠오르는 음악 아이디어를 놓치지 마세요. 이동 중이거나 여행할 땐 여러분과 함께할 작은 친구 큐미니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되어 있어요. 자, 뭐 있어야 할 모든 기능이 담겨 있다. 맞아요. 진짜 필요한 건 다 있습니다. 자, 여기 컨트롤러 보시면은 미니 키패드와 옥타브 버튼이 있고요. 옥타브 네. 버튼으로 기본적인 옥타브를 여기서 조절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치밴드 버튼으로 이게 이제 피치밴드를 휠로 이렇게 조절하는 게 아니고 피치밴드를 올리고 내리고 버튼으로 조작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모듈레이션 있잖아요. 모듈레이션도 꾹 누르면은 모듈레이션의 정도는 조절이 안 돼요. 모듈레이션이 이제 여기 휠이면은 이렇게 올라가면서 모듈레이션 얼마나 먹일지 정할 수 있지만 이거 모듈레이션은 키고 끄고 정도만 네, 정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볼륨 여기서 만져주실 수 있고 서스테인 버튼을 이제 에디트 모드를 통해서 이거를 바로 누르면은 누르고 있는 동안만 서스테인이 동작하게 아니면 누르고 있으면 계속해서 서스테인이 유지되게 하는 그런 기능으로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편집 모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고급 설정을 액세스하는 버튼입니다. 그리고 이런 프리미엄 번들 소프트웨어를 또 제공을 해주네요. 뭐 프로툴스 퍼스트 알레시스 에디션이랑 뭐 MPC 비츠 함께 제공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레슨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게 좋은 것 같아요. 그때도 저희가 알레시스 그 49 마크2 하면서 이게 좋은 것 같다 말씀드렸었죠. 자, 주요 기능 요약 여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구성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네. 없어요. 이게 답니다. 자, 이렇게 살펴봤고 이거 뭐 외관을 뭐 여러분들 이거 뭐 따로 보실 필요가 있나 지금 보고 네. 계시는 게 답니다. 지금 그냥 설명해 주세요. 이게 다예요. 자, 방금 뭐 설명해서 볼륨, 서스테인, 에디트, 옥타브, 모듈레이션 이게 이제 피치 밴드 다운, 피치 밴드 업 그리고 여기 USB 단자 있고요. 자, 끝. 이게 답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게 다예요. 네. 자, 그럼 이제 사운드 들어볼게요. 자, 이렇게 건반을 연결을 해봤습니다. 소리가 잘 들어가죠. 네. 여기서 볼륨을 조정해 주시면 적정값으로 만져주실 수 있습니다. 뭐 방금 그거 치니까 소버라는 곡이 있는데 네. 그 곡이 생각나네요.
자, 여기서 이제 서스테인을 누르게 되면은 지금은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고 있다가 누르면 꺼지고요. 근데 이게 무한은 아니에요. 쳐 있는 상태에서 하면 점점 사라지긴 합니다. 근데 저는 이거보다 조금 빨리 사라지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게 피아노를 치다 보면은 이게 어차피 우리가 발로 밟을 수 있는 페달이 아니다 보니까 이걸 계속해서 조작하면서 양손 플레이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보다 좀 더 빨리 사라지는 게 기본적인 그 우리가 작업하는 박자 내에서는 조금 겹치지 않는 사운드를 내기가 좋은 게 이걸 켜고 연주를 하면은 뭉치기 시작했죠. 계속 사운드가 겹쳐서 쌓여가죠. 이렇게 좀 지저분해지는 경향이 있어서 이렇게 쓰기가 좀 어렵고, 자, 옥타브를 낮춰서 이제 한번 사운드를 들어볼게요. 이게 제가 양손 플레이가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 이쪽에서 베이스를 뭐 물론 손해보는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어떻게든 양손 플레이를 하려고 하다 보면은 어떻게든 되죠. 아니 이걸로 왜 잘 쳐? 어이가 없네. 네. 그리고 모듈레이션 기대 볼게요. 좋아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드럼 한번 가볼까요? 이게 사실 멜로디언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그쵸. 일반적인 이런 건반들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자, 이렇게 이게 확실히 건반이 작기 때문에 조금 그 겹치게 치게 되는 그쵸. 경우가 있긴 있는데 오르간 한번 쳐보시죠. 네. 아무래도 오르간 치기에는 좀 많이 좁죠. 느낌은 낼 수는 있는데 뭐 안 들어볼 수는 없죠. 일단 피아노 한번. 과연 피아노 치긴 편할까? 뭐 EP랑 똑같긴 하지만. 역시 서스테인이 너무 유지가 오래되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든 양손 연주를 할 수는 있어요. 네. 어설프기는 하지만 자, 그리고 벨로시티를 먹는 걸 확인을 해보면 디테일하게 잘 먹는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 가지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간이 작업을 할 때 이제 마우스랑 키보드로 하는 것보다 훨씬 편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이게 아까 저희가 무게를 재봤거든요. 440g. 아주 가벼운 무게죠. 뭐 캐리어 같은 데다가 쑥 넣어놓으셔도 그렇게 크게 티가 나지 않는 무게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자, 베이스 연주만 한번 해보고 끝내볼까요? 좋습니다. 이렇게 피치밴드 활용하실 수 있어요.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우 형이 치시는 걸 보고서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거를 만약에 제가 리뷰했다고 하면은 아이고 불편해서 저거 못 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 형이 좀 이상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이걸 가지고 지금 뭔가를 막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지금 뭐 제가 사실 뭐 시간상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좋은데 네. 제가 하면 난리 나요. 해볼게요. 자, 연주자 앞에서 녹화 한번 해보세요. 아, 일단 뭐 이 카메라 앵글에서는 벗어났지만 네, 제가 그냥 치는 뭐 이 모습과 소리
아 이거 봐, 나 계속 옆에 칸 치려고 하네. 피치 밴드도 한번 써보시고. 이거 봐. 아이씨. 아우 어려워요. 네 그렇습니다. 아 이거 그죠?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제가 나름 신경 써서 친다고 쳐도 네, 옆에 칸을 그 옆에 칸을 건드리는 그런 일은 일어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우 형이 이미 그 많은 훈련과 맞아요. 연습을 통해서 이미 그리고 이제 여행용 미니 건반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도 많이 해봤고 해봐서, 네. 손에 익어서 확실한 거는 그냥 작고 뭐 이거 있으면 나 나 돈 별로 쓰고 싶지 않은데 이거 있으면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 불편함이 훨씬 많을 겁니다. 이거는 늘 말씀드리지만 간단하게 작업해야 되는 상황에 들고 다니거나 아니면 맞아요. 혹은 이제 메인이 일단 있고 그 위에 올려두는 방식으로 쓰셔야 되지. 이거 메인으로 쓰라고 사는 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그래서 확실합니다. 혹시나 리뷰 보시고 이 인우 형이 저렇게 치는 거 보고 아 저거 그냥 나 별로 건반 저 마우스 지질 더 많이 하고 그냥 뭐 편하게 했는데 해서 메인으로 쓰시려고 혹시나 그런 분 있을까봐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거. 진짜로 최소 3,7이나 4,9는 가셔야 된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로 굉장한 연습은 되겠지만 여기에 적응되고 나서 나중에 또 피아노를 못 쳐요. 네, 이거에 적응하면 굉장히 또 안 좋은 또 이 그 부작용들이 생기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게 책상 위에 있는데 그렇죠. 그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밑에서 맨날 건반을 꺼내야 되잖아. 이거 빼기 싫을 때 그냥 여기서 뚱뚱뚱뚱 찍고 그냥 두 손으로 쳐야 되면 그냥 빼서 치고 그렇죠. 이렇게 하느라고 꺼내는 거예요. 피아노를 치기 전에 형이 빨리 후다후다 가려고 이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한 수많은 시간의 훈련이 돼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여러분들은 안 돼요. 지금은 네. 안 됩니다. 자, 큐빈이 이렇게 활용하시면 된다. 네. 늘 서브템으로 생각하셔라 이 말씀 네. 드리고요. 너무 쉽게 보일까 봐 이렇게 네.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그래도 어쨌든 이 작은 걸로 될 거는 다 된다. 그게 중요하죠. 네. 알리시스 큐미니 같이 보셨고요. 여러분들의 여행 혹은 간이 작업실 그렇죠. 네, 그런 작업 퀄리티를 그래도 이거 하나로 상당히 많이 올릴 수 있다는 거. 네. 네, 그리고 가격을 말씀 안 드렸네요. 가격은 99,000원. 아, 딱 10만 원. 10만 원 안짝으로 네, 여러분의 작업 그 구성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킨다라는 느낌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9,000원이면 좀 더 좋았을 더 좋았을 텐데. 텐데. 조금 약간 살짝 비싼 느낌. 살짝 아쉽네요. 네. 큐미니 99,000원 잘 살펴봤습니다. 자, 은총 씨가 마무리해 주시죠. 네, 여러분. 여행용으로 그리고 간이 작업용으로 최고의 건반인 것 같습니다. 방구석 미션의 양사입니다. 조코딩 타임스. 만 원만 깎아 주세요.